가끔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쁠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참으면서 기뻐하는 거 있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잘한다. 엄청 잘한다, 이 연기. 참는 기쁨 연기 잘한다. 참는 기쁨 이런 거. 이게 뭐랄까, 외국인들이랑 서양인들이랑 우리랑 좀 제일 많이 다른 부분이 아주 작은 거에도 리액션이 엄청 좋잖아요. 그쵸, 외국인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쵸. 약간 절제된 네, 그쵸. 기쁨, 네. 절제된 네. 슬픔으로 이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약간 응어리가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제대로 좀 표출을 딱 하면 스트레스도 좀 적고 그렇지 기쁜 않을까. 기쁜 것도 더 확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화났을 때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도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아니, 화를 잘 내는 것도 그것도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맞아요. 그냥 무조건 그게 속이 시커멓게 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응어리가 진짜 여기 지기 맞아요.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조리하고 화가 나는 일을 겪었으면은 그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분개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막 완전 좋아하면 이게 네,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도 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쁨의 그런 느낌과 외국인들이 그 얘기하는 뭐 외국인들은 뭐만 해도 막 amazing, fantastic, magnificent 막 이런 거 하잖아. 우리는 뭐 어 좋네. 이거 살아있나? 좋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감정이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를 연습하는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같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그거에 대한 일환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버릇을 미리 들인다.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좀 계속 억누르다 보면 분명 기쁜 상황인데 별로 안 기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해지면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더 솔직하게 들어요. 기타가 치고 싶지 않을 땐 과감하게 치지 마세요. 좀 기타가 사고 싶을 땐 지르세요. 지르세요. 기타 연습은 하지 말고 지르란 말이야. 기분에 솔직하게 충실하게 살자 이거예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무 뚝 잘라가는 거 아니야? 너무 툭 잘랐나? 네. 너무 툭 잘라가는 거 너무 아니야? 편집점을 막 잡는다. 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D60S 올 마호가니 모델 할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이랑 완전히 이제 사실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도 네. 같아요. 가격은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봐도 다르잖아요. 네. 일단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드레드넛에 그냥 큰 기타고 어두운 기타고 올 마호가니고 약간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 CT60S, CD60S 한 끗 차일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기타라는 거. 사이즈가 네.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할인가 똑같이 269,000원. 전장 104cm, 무게는 1.85kg, 두께는 104cm고요. 아니 두께가 104cm만 되지 104mm고요. 네, 구프레 디틀레가 73mm.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드레드넛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104cm. 이거 뭐 어떻게 1.3이라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쉐입 드레드넛 그리고 상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다 탑솔이에요. 지금 269,000원에 정말 스펙을 꾸겨 넣었네요. 축구판은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이지 투 플레이 프로파일. 이것도 역시 4개 좀 가늘죠. 그래서 9프렛 뒤뚤레가 73밖에 안 나옵니다. 헤드머신에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에 플라스틱 너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3mm. 역시나 이것도 사실 내게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연주감은 지난 시간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너트 너비가 똑같기 때문에 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핑거스타일하기엔 불편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3mm, 20 빈티지 스타일 프렛 그리고 브릿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잘 만드네요. 20만원대
괜찮죠? 싼 소리가 전혀 없어요. 전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바삭바삭한 느낌의 마호가니 질감이 아주 잘 살아있는 269,000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전혀 가격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운드. 그냥 이렇게 뭐 외관이나 뭐 팬더 뭐 로고나 어떤 사운드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50만원이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들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 사운드입니다. 핑거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힘든지 어떤지도 좀 체크해주세요. 확실히 조금 좁긴 해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네. 좀 좁긴 해요. 근데 아까 기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치, 스케일 길이 자체가 좀 다르니까 제가 네. 몸이 커서 그치? 없는데 269,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호가니를 사용한 사운드를 정말 가격 대비 엄청 잘 뽑아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소리가 뭐 어떤 특징이 확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마호가니 사운드인데 269,000원에 비해서 정말 좋은 사운드. 그냥 기본기 자체가 되게 좋아요. 소리 되게 오랜만에 그 목가적이다라는 얘기가 잘 어울리는 마호가니 기타. 요새 마호가니들이 하도 뭔가 약간 세련되게 개량돼가지고 자꾸 그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사운드 그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교 사운드. 맞아, 근교 사운드.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약간 진짜 목가적인 시골 사운드 맞아요. 재밌어요. 시골 사운드 좋네요. 네, 좋습니다. 요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이것도 날쿠라 바로 들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아까 소나기 내린다 직접 노래 부르면서 쳐주셨잖아요. 되게 느낌 좋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 하실 생각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민경 씨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노래를 부르면 시끄럽다 그래요, 사람들이. 목소리 너무 커서. 아, 그래요? 아, 주변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크고 다 네. 크고 네. 네, 다 크대요. 다 크죠. 네. 다 큰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노래는 안 하는 걸로. 근데 네. 아까 잔잔하게 부르니까 괜찮더만. 혼자서. 그 정도만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포근한 보컬을 얹은 소나기 내린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저는 이거는 진짜 되게 안정감 있게 스펙이 잘 뽑힌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는 바로 명호씨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확실하게 좋죠. 그리고 저번 기타보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비교가 하게 되는데 저의 덩치에 맞는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네. 싸지만 싸지 않은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싸싸싸. 네, 싸지만 싸지 않은 사운드. 네, 저도 이거 뭐 즐겨 드리는 주평 중에 하나죠. 싸싸싸. 저는 잘 나온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네요. 2,000원에 되게 뭐랄까 그 스펙 구성이 가끔씩 팍 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딱 야마하가 대부분 8.5짜리의 그런 가성비를 갖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씩 9.0짜리 가성비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 퀄리티 컨트롤 잘못해갖고 잘 나온 애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8.5, 9.0 확 올랐어요. 영업 씨는 핑거가 불편한 불구하고 핑거까지 안 불편했으면은 뭐 9.0 나왔겠네요. 맞아요. 네. 싸지만 싸지 않은 사운드. 아주 좋은 목가적인 마호가니 사운드. 네,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를 확 올려서 네, 호주의 기타 명가 메이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